이놈들 보게. 인사를 해야지, 이놈들아. 밥 주는 사람한테. 지금 시간이 6시 반이래요. 좀 더 빨리 일어나서 저 고추밭 옆에 있는 풀하고 요리 언덕배기를 좀 애초로 했어야 되는데 해 뜨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네. 고추도 조금 더 따야 될 것도 같고 해 뜨면은 요즘에는 뭐 일도 못 하겠더라고. 고추를 건조기에 있던 걸 꺼내가지고 좀 말렸어요. 풀 작업을 한 20분밖에 못했는데 알바가 들어와가지고 급히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한 두세 시간만 같이 일하자고 하네요. 살짝 반나절 일당 주신다고. 좀 무거운 걸 또 들을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시거든요. 아 근데 며칠 전에는 일을 가가지고 11시에나 반나절도 못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조퇴를 다 해버렸네요. 아 얼마나 미안하든지. 다른 분들은 막 땀 흘리고 참고 하는데 제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아 그러다 쓰러져 죽겠더라고. 막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와버렸어요.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친구 한 명 또 보내두기로 했었는데 그 친구하고 약속이 잘 안 돼가지고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도 그냥 서히 해가지고 일 마무리 했다고 반나절 돈이 들어왔더라고요. 알바가 끝났습니다. 딱 요리 지나가는 길이라 예전에 어떤 분이 이 근처에 사셨나봐요. 이제 내려올 일이 없다고 여기 한번 찍어달라 해가지고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싶은가 봐요. 한번 찍어볼게요. 시끄러울 텐데. 짜장면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 졸업하면 여기 어딘가가 용문각이라고 유명한 짜장면집이 그때 많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하나 있었어요.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손잡고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어요. 얼마나 그때 맛있던지. 저희 초등학교는 벽지라 그런가요? 그래가지고 급식을 했는데 짜장밥이란 건 먹어봤거든요. 근데 맛이 다르더라고. 지금은 벌교도 짜장면집이 뭐 몇 개나 되는데 사람은 없는데. 근데 저희는 이제 간판도 여기도 식당이 우리 단골 식당도 없어져 버렸네요. 이쪽 거리에는 태백산맥 읽으신 분들이 여행을 많이 오시더라고. 또 꼬막 드시러 오신 분. 벌교는 딱 그렇게 두 파로 갈리더라고요. 여행 오시는 분들. 꼬막 드시러 오신 분, 태백산맥 입고 오신 분. 근데 여기 카페인지 무슨 식당이 하나 생겨가지고 아주 사람이 많아요. 건물이 좀 특이하죠. 컨테이너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. 여기 어디가 예전에 오락실 있어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맨날 여기서 오락하고 가고 탁구장도 하나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마 벌교 탁구장이 있나. 여기가 아내가 여기가 술도가래요. 예전에 술 만들었던 여가 예전에 막걸리집이면 요 근처 어디가 예전 벌교 터미널인데 저희 버스 기다리고 있으면 막 막걸리 냄새 나고 그랬거든요. 그래도 예전에 양조장 할 정도면 아주 부자였을 텐데. 그리고 이제 이거 보러 오시더라고요. 보성여관.
벌교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, 이게 벌교 있는데 벌교가 아니라 그래야지, 왜 보성여가 아니라 그러고. 제법 건축사적 가치가 있나 봐요. 근데 여기서 숙박하려면 좀 비싸나 보더라고요. 일본식 건축물은 꼭 이렇게 2층에가 뭐가 있어요. 저렇게 현부자 집인가도 똑같이 저렇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가 남초등학교. 여기가 엄청 큰 학교였는데, 저희가 졸업할 때, 저희가 이제 폐교가 되버렸지만 29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, 학교에 막 2명, 3명 있어가지고 수학여행을 다른 학교랑 같이 간대요. 그리고 이 목공소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이렇게 영업을 하세요. 이게 풍부할 텐데. 이제 특별하게 뭐 시골이니까 뭐 볼 거는 없는데, 여기 옆에 가면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어요. 여기서부터 무슨 벽화 골목이 있더라고요. 여기는 무슨 예술가들이 내려와가지고 뭘 하시는 건지. 저 사장님도 빵 사가신다. 여기도 태백산맥 일본신들은 한 번씩 오시더라고. 여긴 안에 가면은 예전 일제식 무슨 금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금융조합. 빵집은 저기네요. 모리시 빵가게. 어? 색깔이 바뀌었다. 저번에 파란색이었는데. 빵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유명하대요. 설탕이 안 들었다든가.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요 옆에 카페에서 드시더라고. 여기는 빵만 파시고. 이게 서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. 빵 팔고 한쪽은 커피 팔고. 오토바이 가게 사장님, 저거 이제 하나나 남았는가.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가면 읍사무소가 나오고 그러는데, 저는 이제 갈 길이 이쪽이 아니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어 놓을게요. 어떤 분이 좀 찍어 달라 그러는데 하루 종일 뭐 벌교 찍을 수는 없고. 안녕히 계세요.